지금 요게 발자국 흔적인 것 같습니다. 멧돼지로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제 용의선상에 올렸었는데, 멧돼지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밭에 비가 왔기 때문에 발자국이, 멧돼지 발자국이 툭툭 남습니다. 근데 무게가 덜 나가면서 이렇게 잘 팔 수 있는 거는 또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는 너구리 고소리로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한번 와서 디비면은 거의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멧돼지는 용의선상에 올린 걸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처참하게 지금 맛있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자, 여기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땅굴을 파서 뿌리 부분에, 이야, 다행히 지금 고소 다치진 않았는데, 이야, 빨리. 참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여기도 보이시죠? 야, 이거 지금 역학조사를 지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자, 보이시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날 비가 오고 나서 여기 다 수염. 여기 지금 비닐로 멀칭, 비닐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흔적 보이시죠? 요 다 이렇게 지금 수염이 많은 동물입니다. 수염이 많은 특징을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범인은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은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일범, 동일범. 자, 지금 다른 것도 그렇지만 현장이 지금, 야, 처참합니다. 지금 보시죠. 심어 놨는데,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한 하루? 보시면은 지금 고추를 달린 걸 먹지도 않고 뿌리 쪽에 있는 무슨 이제 벌레, 애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군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지금 파헤친 것 같습니다. 아, 딱 예상이 되는 손님을 알고 있습니다.